월드스타 싸이가 돌아옵니다. 다음 달에 미국 유명 토크쇼에 출연할 예정인데 신곡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강남 스타일로 세계를 뒤흔들었던 월드스타 싸이가 젠틀맨 이후 1년 만에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싸이는 다음 달 미국 ABC 방송의 유명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 스눕독과 함께 출연합니다. 그간 컴백 시기를 극비리에 붙여왔지만 음반 작업을 함께한 스눕독과 동반 출연인 만큼 신곡 홍보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싸이는 지난 1월 방한한 스눕독과 함께 이미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강남스타일과 젠틀맨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반향이 컸던 만큼 싸이는 이번 뮤직비디오 제작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이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지만 싸이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나다운 곡을 선보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엔 어떤 싸이 스타일을 선보일지 세계 곳곳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진희입니다.